10시 43분? 맞아요? 된다? 뭐야, 렉 걸렸어. 오케이. 조금만 기다렸다가 할까요? 저거 저거. 저거요. 아 맞아 맞아. 아, 그 실시간. 아. 잠깐만. 리얼타임 모드. 이거 앞에 닫을 거야. 뭐야? 아, 거울. 아. 네, 안녕하세요. 오케이. 됐어요. 닫을까요? 거울? 여기서? 닫을까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자, 10초 뒤에 합시다. 10, 9, 9 8, 8, 7, 7, 어, 뭐야? 6, 6, 5,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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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모임 진짜 오랜만이네요. 네, 어. 안녕하세요 엔진 여러분. 네. 7월의 월말 결산 입금이 희승. 어우. 성훈입니다. 야.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제이 씨. 네, 더워요. 괜찮으세요? 아, 네. 요즘 날씨 많이 덥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근데 저희가 좀 밖에 나갈 일이 많이 없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는 가디건 막 입고 다니고 막 그래요. 안에가 더 안에가 좀 추워요. 제 사업이 진짜 좋습니다. 여기도 네. 솔직히 더위를 거의 못 느끼겠어요. 아 그렇긴 해요. 진짜 더운 맞아요. 맞아요. 니키 니트 입고 있잖아요. 맞아요. 실내가 되게 시원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또 하나씩 먹으면서 월말 결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와. 감기 걸리는 거 아니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니트 입고 자. 네, 근데 이제 각자 어떤 맛을 골랐는지 궁금한데 네. 그냥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네. 맛간을 이용해서 일곱 글자 게임을 하겠습니다. 오, 네. 오 좋아요. 희승 씨, 간단하게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 내가 왜 이 맛을 선택했는지 일단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일곱 글자로 내가 선택한 맛이 가장 맛있다 이거 어필해 주시기만 아. 하면 돼요. 네, 이해됐어요? 네 글자로 하니까 일곱 글자. 일곱 글자. 그냥 일곱 글자. 그냥 일곱 글자로. 아, 일곱 글자 두 번. 아, 한 번. 아, 그래요? 네. 아, 같은데. 아, 오케이. 집중하세요. 제글 집중하세요. 네. 그래서 엔진분들이 잘 못 보시게끔 어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이미 돼 버렸는데요. 네. 전 돼 버렸어요. 아, 이거 어떡하냐. 누구부터 할래요? 한 명씩 뭐 자기가 어떤 맛을 골랐는지부터. 저부터 할까요? 이유요. 네. 뭐예요 그거? 맛이 좀... 아, 세 가지 맛이 아, 네 가지 맛이 있음. 오. 오 이유 말하는 이유도 아, 일곱 개잖아. 그러니까 저게 어, 이유. 저게 이유. 다양한 맛이 있다. 그러니까 제 네 가지나 있다. 네 가지나 맛이 있기 때문에 먹었는데.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다. 어떤 거예요? 이거 레인보우 샤베트? 네, 레인보우 샤베트. 이거 약간 이빨에 뭐든 next. 너 하세요. 네. 좀 먹었다. 저는 같은 색깔 다른 맛. 같은 맛 아니에요? 같은 민초단이었네 지영도. 오, 색깔. 지영 민초단이었어요? 저 피스타치오 이후로 이거 먹을래요? 오, 민초단이네. 야 인자 똑같이 생겼어. 근데 세이는 똑같이 생겼어. 근데 어디서 누가 같은 색깔 다른 거나 생각했는데. 다른 거. 근데 어때? 지금 누가 이딴 건지 알았어요. 전 피스타치오입니다. 어, 피스타치오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피스타치오 저는 앞에 피스타치오만 먹어요. 아, 네. 하세요. 네. 네 저는 일곱 글자. 아니 일곱 글자 했어요. 같은 색깔 다른 맛. 이거 뒤에 님 힌트라 같은 색깔 아. 다른 맛. 어? 뭐 여덟 글자인데? 아니 아니 일곱 글자. 근데 그 색깔 같은 색깔이었는데 다른 맛이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아 그 아 알겠습니다.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다들 개그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오케이 알았어. 다음 네. 소문상? 저는 이게 자모카 아몬드 퍼지 맛인데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맛이에요. 그래서 나의 최애 아이스. 다 여덟 여덟 글자네요. 나의 최애 아이스. 아니 아 일곱 글자네요. 일곱 글자. 나의 나의 최애 아이스. 맞죠 일곱 글자. 맞아 맞아. 네 아이스. 제 최애 아이스크림. 아이스네 아이스. 견과류주. 아이스. 그래. 견과류주. 난 커피의 견과류. 너는 피스타치오의 견과류. 어. 피스타치오가 견과류야. 그러네. 오케이. 견과류. 이건 초코요. 저는 엄마도. 오케이 애게인 네 시켰는데 형도 똑같죠. 저희 셋다 예. 고맙네요. 세 명만 시켰어요. 세 명이나 시킨 일곱 글자죠. 가장 좋아하는 맛. 가장 좋아하는 맛.
가장 좋아. 보편적인 대답을 했네. 잘한다. 그러게. 네, 다음. 저는 민트 초코칩. 아, 어우. 너무 너무 좋아요. 가글네 소도 씨. 저는 좋습니다. 가글. 가글. 가글 올린 걸. 상쾌함이 가득함. 오. 그러면 오. 먹어봐요 한번. 상쾌함을 이거 표정, 다 먹, 표정으로 표현해주면 안 돼요? 먹고 미션 빨리 먹으세요. 코너 속에 코너 빨리 먹으세요. 딴딴딴딴딴딴. 왜? 저는 먹지 않겠어요. 어 왜요? 왜 시켰어요 그럼? 왜 시켰어요? 왜요? 손우 씨. 손우 씨 아니 이거 다 먹고 이걸로 이제 그 이유는 나중에 몰라요. 알게 되실 거예요. 어 저요? 네. 그럼 왜? 한 입만 드세요. 한 입만. 한 입만 먹어도 돼.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솔직히 안 먹으면 아 진짜 안 먹어.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돼. 아 그냥 이거 선우의 그거니까. 오케이 okay, 제가 할까요? 오케이 넥스트. 네. 저는 참 엄관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마음은 에일리언. 아니 영어 이름이에요. 예. 마음은 이거 정리해요. 마음은 저는 엄마는 외계인 짱. 아 이거 글자. 엄마는 외계인. 엄마는 외계인 짱. 예. 마음은 에일리언 is the best. 예. 오케이 다음. 아 진짜 그 이름이 정리됐다. 그 이름이야. 알았어 알았어. 정우상? 앞에 네 붙이면 안 되겠죠? 네? 초코 초코는 항상 진리. 그러니까 항상 진린다고요? 진리? 진리 진리 아 진리 초코는 아. 아, 진, 진리는 이제 커피죠. 커피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네 다들 잘했네 그래도. 네 잘했으면 잘했어. 엔진분들은 어떤 게 제일 먹고 싶으신가요? 응. 여기 이 중에서 응. 댓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연이 이거는 아이스크림 솔직히 먹나? 이거는 있을걸? 있어. 이건 레인보우 샤베트를 고를 수밖에 없어. 솔직히 이건 아몬드 자모카 허즈를 이길 수 없지. 민초파 손드세요. 솔직히 이거는 마음든 에일리언이 없어요. 마음든 에일리언. 근데 제가 저번에 아, 선우 생일 때 이거 자모카 아몬드 허즈를 아모카 자몬드 허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엔진분들이 올리시고 외계인은 없나? 거의 멸린 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멸린 말이지. 해가지고 치자 피즈네요. 치자 피즈. 치자 피즈. 아 피자 치즈. 네. 어 녹기 시작했네. 치즈 피자. 예. 네. 네. 오케이. 네. 어쨌든 엔진분들이 지금 뭐가, 되게 뭐가 먹고 싶대? 어. 민초파 여기요. 아 없다고요? 여기요 여기요. 아 야. 여기요. 이건 좀 여기요. 어. 예. 괜찮은데. 네. 여기. 연준 선배님도 나도 좋아하시. 아 진짜? 진짜로? 뭐 틱톡에서 본 적 있어. 아 진짜? 그쵸? 루머 아니야 루머? 그래. 루머 뭔가? 나중에 직접 나중에 여쭤봐. 야 본인 야 본인 직접 물어봐. 팩트 확인해야 돼. 논란. 팩트 확인해야 돼요. 네. 안 알려 안 알려주네. 네. 다 먹고 싶은 거 같아요. 다 좋아하시겠지 우리 엔진분들은. 제이라는데요? 제이 형만 아이스크림. 근데 베스킨 라빈스 한국 거죠? 아 아, 뭐 어쨌든 아니, 한국 거. 저 미국에서도 봤나요? 아니야. 정확히 몰라요. 아니야. 일본은 아니야. 근데 아무튼 호주에는 없어요. 이게 다양한 맛이. 아니다. 호주에도 있다. 호주에도 있다. 호주에도 있다. 신났네. 근데 이런 다양한 특이한 이름을 가진 아이스크림 없어요. 31가지는 없어요. 막 초콜릿 그냥. 나도 미국에서 가봤는데 막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무슨 떡처럼 나와. 약간 진짜. 아 그 막 탁. 타코야키? 타코야키 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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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이상한 쪽 간다. 다음 주에 이승이 형 분위기 마무리해주세요. 갈게요. 네, 엔지분들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쩐지 타코야키 타키라고 네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네, 정숙하세요. 제이크씨? 아, 잘 알겠네. 정숙하세요. 제이크씨 집중 오늘 못하는데 엔지분들 지금 되게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실 것 같아요. 어쩐지 죄송하지만 대본에 써져있어요. 오케이 계속 오케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네. 기운. 서훈 씨 오늘 월말계산 특별한 테마가 있다고 하던데 뭔가요? 네. 바로 다른 아닌 바로 무더위 특집입니다. 어. 무더위. 네. 요즘 진짜 너무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와. 좋습니다. 네. 한번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Let's go. Let's go. 네 바로 시작하면 돼요. 네. 아 이게 없네 뭐. 아, 아 이거 라이브였구나. 네 라이브. 오케이. 여기 원래 편집 구간이어가지고.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여름에 관련된 추억들입니다. 네 여름하면 생각나는 게 여름 방학, 바캉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다들 여름 방학이 되면 어딘가 놀러 가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집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보통 여름에 이면은 어렸을 때는 여름 방학에 집에서 쉬면서 유튜브 보고 그러니까 형이랑 같이 놀고 약간 이랬던 거 같아요. 제이씨는 어땠어요? 저는 집콕 위주였습니다. 집콕 집콕? 아, 집 게임했어요? 에어컨 틀고 뭐 아이스크림 먹고 게임 아이스크림 먹고 수박 먹으면서 게임하고 영화 보고 막 그리고 제 MBTI가 살짝 그렇게 설명서 이렇게 써 있어요. 진짜요? E가 E가 외향적인데 ENFP? ENTP. 근데 네. E에서 그 뭐냐 ENTP가 E인가 싶을 정도로 집에서 안 나오는 성향인데. 진짜요? 아 제가 MBTI 한번 공부해봤는데. 맞아 우리 둘이 연구하셨잖아요. 제가 연구. 저도 뭐였지? 맞는 것 같아. 너 뭐였어? 저 뭐였어요? 네 MBTI 뭐 알아? 네, 뭐 어쨌든 MBTI 그렇긴 한데 직봉이죠. 네, 뭐 저는 옛날에 뭐 캠핑장도 많이 가고 자라섬이라고 있어요. 자라섬. 자라다 많이 살아봐. 자라섬. 우리 네. 바지도 자라. 그 왜 이름이 자라섬인지. 왜 이름이 자라섬인지. 자라섬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가고 이제 오션 땡땡. 네. 아 거기도 진짜 많이 갔어요. 오션 세상. 오션 세상. 오션. 네, 네. 거기가 진짜 뭔가 캐리 땡땡땡은 좀 아 캐리 땡 캐리 하는 그 영화도 좋아해. 아 조금 아, 그 너무 영화. 광범위하더라. 좀 너무 넓잖아요. 근데 오션 땡땡이 적당해. 오션 땡땡. 다 좋아요. 오션. 나중에 같이 한번 갈래? 좋아요. 코로나 풀리면 저희끼리 개운도 갑시다. 워터파크. 워터파크. 오케이. 예. Let's go. 그러면 되게 약간 협반에 난 거지. 못해. 키는 뭐 하고 싶어요? 일본에서 뭐예요? 저는 매년 디즈니 저기에 가서 와, 저 진짜 좋아하는데. 와, 한국에 언제 생겨? 저는 우디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 우디. 우디. 토이스토리. 와, 나 그 진짜 많이 봤어. 저 포키. 와. 그래서 제가 우디 모자를 쓰고 포키파 없나요? 포키. 포키가 뭐예요? 그 적대대 그 포크. 아, 포크. 아, 그거 집에 그 모형도 있게. 스티치 좋아하는 사람 없었나요? 아, 스티치. 아, 스티치. 아 그거 영어 공부할 때 국룰인데. 그러니까, 맞아. 나 버즈라이트요. 무조건 들었어. 그거. 스티치. 아니, 도라 도라가. 아, 도라. 헤이 나말 머리. 헤이 도라 그 스페니쉬 아니에요? 아니, 아니. 스페니쉬 아니에요? 스페니쉬. 영어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거 영어 많아요. 그럼 토끼도 있는 토끼. 뭐 토끼 영어 맨텐. 이거 벤텐 이제 엄청 많이 잤잖아요. 벤텐 진짜 오래. 벤텐 디즈니 아니야? 벤텐 벤텐 막 그 뭐야? 몰라요. 어쨌든 디즈니랜드 많이 갔다고. 네, 디즈니랜드 많이 가봤어. 같이 갑시다. 오케이. 나중에 약속. 나중에 재밌는 것들 많이. 시가 좋아 아니면 약속. 랜드가 좋아. 약속. 시랑 랜드가 있거든. 맞아. 시 시. 아 시랑 여름 여름요. 네. 시랑 랜드. 아 바다 바다. 바다랑 랜드. 네 랜드. 뭐 뭐가 더 좋아? 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 아 그래. 누가 재밌었어? 나는. 와 재밌겠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코로나 가는 걸로 갑시다. USJ. 예. Let's go. 다음. 스파이더맨. 훨씬 여름에 뭐 하시나요? 아 저요. 저는 여름에 저도 집콕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낚시 가족들이랑 집에서 낚시는 어떻게? 낚시. 가족들이랑 부산에 갔던 게 기억에 남아요. 부산. 부산. 부산 갔을 때가 제가 첫 호텔을 가본 진짜요? 때였는데 되게 좋았어요. 부산 좋지. 네. 저희 원아시아 할 때도 그니까 베스트 그때 좀 오래 걸려 처음 가봤는데 부산 뭐 보지도 못해가지고 맞아 그때 좀 아쉽게 했어요. 맛있어. 부산에 또 맛있는 게 진짜 많아. 맞아 진짜 많아. 진짜 많죠. 해물라면 해물라면 뭐 있죠? 밀면 맞아 밀면 와 국밥 부산 만두국 국밥 밀면 그냥 다 맛있어요. 와 부산 가고 싶다. 네 네 어쨌든 갑자기 부산 얘기가 나왔는데 부산도 좋고 저 가게 되겠죠 뭐. 저요? 네 오래봐요. 네, 저는 그 호주 뭔가 여름 휴가 때, 아 여름 휴 뭐지 방학 때 항상 한국으로 왔었어요 가족이. 항상 진짜 거의 매일. 뭔가 여름 방학이 엄청 길거든요 호주는. 그 다음 학년을 넘어가는 그 준비 기간 한 엄청 두 달 정도 돼요. 원래 그래요? 네. 아니 원래 안 돼 그렇게 안 돼. 한국 한 3주? 맞아. 진짜요? 저 길면 5주, 짧으면 3주. 맞아. 그래요? 차량이 있어. 되게 짧네. 그래서 그때마다 한국을 와가지고 한국이 엄청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추웠겠다. 엄청 더울 때 저는 한국에 엄청 추울 때. 아하, 그러네. 항상 같이 좋다. 좋다. 와. 그것 좋았어. 근데 저도 뭔가 약간 해외 나가는 거 얘기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때 여름 때 태국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대회를 하러. 그때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때는 태국도 되게 더운 걸로 좀 그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한국이 더 덥더라고. 아 진짜? 그때 한여름은 더 더울 수 있죠.
진짜. 그 깜짝 놀랐어. 저 네. 갑자기. 에 중원. 중원. 우리가 이 여름 방학. 여름 방? 아니 여름. 여름 휴가? 여름 때 여름 그냥 여름 그냥 여름에 뭐 했는지 여슈 여름 어 더울 여슈 여름에 아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름 다들 휴가 말했는데 저는 진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희승이 형이랑 산책을 나갔어요. 아 그 그냥 앞에 산책 잠깐 돌려고 나갔는데 아,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갖고 막 우리 좀 걸어가다가는 진짜 쓰러질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의전팀 분들께 전화해서 데리러 와주세요. 차 타고 시원하게. 아 갈 땐 도보 돌아올 땐 차. 딱 그렇게 갔는데 다시 그 간 만큼을 돌아올 자신이 없었어요. 맞아. 아 진짜 너무 많이 더더라고. 진짜 더웠어. 아 진짜 그럴 때 있었긴 해. 밤에가 올 도도. 맞아요. 밤에도 아, 진짜. 열 때야 열 때야. 진짜 뭔가 분위기는 좀 좋았잖아요. 맞아요. 분위기는 좋은데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더웠어요. 힘들었어. 아, 오늘도 막 35도까지 올라왔어. 폭염 폭염 35. 진짜 이제 한여름이네. 거의 체온이네 체온. 네, 어 다들 많은 걸 했네. 그러네. 네. 요거 여름에는 다들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 뭐 엔지분들도 네. 시원한 거 먹고 시원한 거 에어컨. 네. 에어컨. 그러면은 이제 뭐 각자 여름을 어떻게 보냈는지 얘기했으니까.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여름 휴가가 주어진다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주어진다면 전 탑은 이게 주어진 것인지 쟁취한 것인지 바로 쟁취에 가까워. 여름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지면 와 지금 와, 상상이 안 가. 뭐 할까? 와, 상상이 안 가. 며칠 정도요? 한 3시간? 3시간? 아, 그래도, 아니 그래도 한 3일? 한 3일? 와 3일? 와 3일 행복하다. 상상을 한 번 자체만 하고 해서 인어피스 3일? 3일? 3일 이면은 근데 지금도 사실 막 공백 아 약간 활동기에 비하면은 막 엄청 힘든 스케줄은 없어가지고 바쁜 건 아니지. 근데 휴가는 또 다른 게임이니까. 그건 그렇죠. 저는 멤버들하고 워터파크 가기. 와 워터파크. 네. 워터파크. 그거랑 그리고 또 여름에 또 좀 좋은 게 백화점이 엄청 시원하잖아요. 아, 백화점 가가지고 다 할 수 있어. 쇼핑하고 영화 보고. 그리고 밥도 할 일이 많다. 네. 온천도 갈 수 있고. 백화점에 온천 스파도 있잖아. 맞아, 스파 있어. 와, 백화점 스파. 네. 근데 가가지고 이제 놀면 재밌죠. 난 마사지 받고 싶다. 오, 오, 와, 진짜. 오, 진짜. 제가 오늘 밤에 해줄게. 타이 마사지. 아, 타이 마사지 진짜. 도수 지역. 아, 그 카이로프랙터. 진짜 동남아 쪽 가면은 진짜로 진짜 마사지가 진짜 그만큼 좋은 거야. 아, 한번 받고 오면은 진짜. 몸이 달라져. 저희가 또 받아봤잖아요. 맞아요. 이제 거울 희생한테랑 이제 휴 비니 타고 가서 마사지 받으러 갔어요. 근데 솔직히 그때 너무 세게 마사지 아팠어. 그때 근데 그거 가서 며칠 후면 진짜 완전히 거의 그냥 몸이 엄청 가벼워져가지고 그냥 통통 튀어나와요. 맞아요. 근육이 약간 없어지. 거의 그냥 아이스크림 지금 이거 이거만 아이스크림 녹음 녹음 거 아니야? 맞아. 와 진짜 마사지 받고 싶다. 진짜. 어쨌든 뭐 마사지. 우리 마사지 얘기가 왜 나왔지? 형이 마사지 하고 싶다고. 아 맞아요. 마사지 하고 싶었네. 또 뭐 하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저 하와이 가기. 아, 하와이. 하와이. 와. 하와이 좋지. 과비랑 하와이 진짜 하와이. 많이 많이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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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를 지금 너무 많이 한다고. 네. 아, 하와이. 그 한 번 가본 적 있고. 엄청 좋더라고. 아, 하와이 좋지. 나도 하와이 가본. 아, 근데 그때 상어가 나왔어. 그냥 휴가. 진짜? 상어가 뭐 나왔어? 상어, 상어. 상어. 상어야? 성우가 나왔대. 상어. 상어. 아니 상어. 갑자기 하와이 가는 성우가 뭐야? 데뷔도 안 했을 텐데. 선우야. 바다에 성우가 바다에 갔거든요. 근데 거기 상어가 있었어. 하와이 상어 많아. 무섭겠다. 그러니까. 그냥 휴가 갔다 온 건가? 네. 아니요. 제가 초등학생 때 아빠랑 같이 갔어. 아. 휴가 휴가. 휴가 휴가는 아닌데. 학교 여행으로. 아 네, 여행. 이거 있었어 그럼 여기. 응? 삼각형 이거. 아니 그건 직접 못 봤는데. 아 있었다고 말만 해. 관리한 해주세요. 아. 와 괌도 많이 가네. 괌. 아 괌. 저 애기 나 애기 때 많이 가. 거기 약간 신혼여행 그거 아닌가? 맞죠? 어. 와. 와. 나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 저도. 저도요. 내가 애기 때 가는. 네. 나머지 뭐 없어? 잭시. 여름에. 여름에는 약간 수상스키 이런 거. 아 그거 좋다. 약간 물놀이 하는데. 어. 그런 네. 수상스키. 수상스키 진짜 해보고 싶어요. 진짜 해보고 싶죠. 근데 다리가 엄청 힘이 좋아야 된대요. 그래? 진짜 힘들다. 네. 진짜 힘들어. 진짜 그 약간 그리고 그 뭔가
웨이크보딩? 약간 아. 그 배가 가는 그 물결을 네. 아, 그 뭔지 알아요. 그리고 막 이거 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제트 스키 이런 거. 오, 스키. 물로 푹 날아다니는 거. 아, 그거 알아. 그 뭔가 그 바닷가에서 그 얕은 물에서 완전 달려가다 확 던지고 타는 거. 아, 그거 뭔지 알아요. 아, 그거. 아, 그거. 예. 약간 관려가지고 확 던지고. 어, 잠깐. 그거 막 그런 거 있던데. 그거 해보고 싶어요. 패러글라이딩 매달고 이거. 아, 그, 맞아. 아, 그 있죠. 서핑 타는 거. 그거는 진짜 재밌어 보여. 아, 패러글라이딩. 진짜 그것도 이제 팔에다가 켜가지고. 아, 그거 아, 그거 아이언맨 아, 그거 아, 그것도 있어. 약간 이 밑에 약간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타면 계속 오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그 약간 돌고래처럼 생긴 건데 보트예요. 오 안에 뚜껑 이게 닫혀가지고 오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 진짜요? 틱톡에서 많이 그런 게 있어요. 진짜 엄청 보여. 아, 진짜 잠수함 아니에요? 잠수함? 진짜 잠수함이야 진짜. 우리 레저 우리 레저 스포츠에 대해서 한이 많구나. 관심 물놀이 되게 좋아해. 저 나중에 진짜 나중에 너 사고 싶대. 하고 싶다. 오 말하고 싶다. 어제 말 말해 봅시다. 네. 네. 어제 찍었어요. 뭐 너무 신보잖아. 어디 찍기? 자, 그만할까요? 자, 자 정원 씨, 그럼 정원 씨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약간 이게 다 모든 게 코로나가 끝나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약간 이런데 눈 많이 오는 데 가서 스키 타기. 아, 한여름에 이제 외국 가서 한여름 아 막 캐나다 스위스 캐나다 아 캐나다 진짜 대박 스위스도 대박이야 그런 데는 빙실이 다르대요 맞아 거기 가면은 너무 그냥 눈의 퀄리티 그냥 산에서 타거든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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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데가 진짜 아, 재밌대요 근데 뒤에서 곰 쫓아오는 거 봤어요 어 진짜 곰 있어 아 그거 진짜 곰 있어 그건 못 봤는데 어 진짜 곰 있어 진짜 캐나다 가면 유명한 영상 있는 간판 있어 막 이제 커션 공 막 베일 이렇게 써 있고 진짜 이렇게 있는 사진만 있어가지고 이거는 보라색이 그러니까 뭐 원래 네 스키는 진짜 약간 유럽 그런 데 아 스키 타고 싶다고 하는데 캐나다 좋아 네 캐나다 저 보드 하고 싶어 스키나 볼 아무튼 뭐 이런 즐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놀러 가는 거 얘기만 해도 즐겁네요 되게 아 빨리 그림의 떡이지만 그러니까 겨울에는 온천이죠 네 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놀러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너무 좋지만 우리한테는 아직 그림의 떡이다. 인정.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오케이. 네. Let's go.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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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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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셔츠 색깔이 있어. 네. 이 색깔. 그러네. 여기 세 명 셋다 비슷해 색깔. 오, 잘 생겼어. 뭐야 너. 아, 니키 씨 요즘 너무 덥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네요. 대답이 좀 짧은데. 진짜 너무 더워요. 더운 게 사실이에요. 네, 맞아요. 더운데 이러고 있고 왔어요. 더운데 니트 입고 있네요. 니트 입고 왔는데? 아니 저는 지금은 안 더워. 지금 안 더우니까요. 아, 오, 두겹씨 입었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무더위를 극복하는 방법. 무더위. 무더위. 무더위 아세요? 네. 무더위. 무더위. 오. 엄청 더울 때. 근데 네. 앞에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더운 날에는 다들 어떻게 더위를 견디시나요? 나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 노하우 있다면은 알려주세요. 네. 지금 사람이 움직이면은 열이 나요. 그렇게 가만히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가만히 그냥 침대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것도. 근데 그렇기는. 약간 진짜 땀 나고 땀 부어 있다가 이렇게 되죠. 아니 맨날 내가 맨날 내가 이제 잠잘 때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맨날 잠 안 오 막 더워서 잠 안 온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그럼 엄마가 그러는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더워. 잠잘 때는 왜 땀 나지? 그게 몰라. 이불 덮어서 그런 거 맞아. 이불 안 덮을 때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덥지 않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 말 되게 많이 들어봤다.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희승아 나 더워 이러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네? 잔다? 아니 왜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근데 진짜 빨리 뛰면 그 바람 때문에 심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만큼 몸에 열이 많이 나죠. 한 20km 뛰면 그 끝까지 그 계속 뛰면 시원하긴 하겠다. 뛰 열이 나면서 식히면서 이렇게 계속 순환이야? 근데 겨울에 뛰면 진짜 기분 좋은데. 아 그렇긴 해. 아 그래요? 네.
원래 추울 때 더 오래 뛸 수 있다. 어 맞아요. 체력이 좋아져요. 이게 코 그 뭔지 알죠? 겨울에 뛰면은 코 찡긋한 그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진짜 빨개지면서. 그러니까 아. 겨울에 훈련하면 기분 진짜 좋아요. 맞아요. 하세요 예. 엔진 여러분. 기분이 진짜 좋아집니다. 근데 진짜 코가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여름에 찜질방 가요? 코가 헐어요? 여름에 좋지 않아요? 여름에 근데 저는 맨날 여름에도 가요. 이제 링크에서 운동해요. 겨울에도 가고 여름에도 가고 계속 좋진, 않, 좋진 않아요 근데 저는 네. 네. 앞에 다 말한 것 같아 가지고 뭐 시원한 거 먹지 않을까요? 뭐, 바닐라 라떼 시원한 거 먹고 찬물로 아바라 와. 그거 빙수 많이 먹잖아요 빙수 맞아요 설땡 그리고 저는 찬물로 샤워를 할 때도 있어요 와 그게 찬물 샤워 진짜 더울 때 방 방까지 더워가지고 약간 아. 미치겠다 싶을 때는 찬물로 샤워하면 좋죠. 막 수영하나 그런 오 수영장. 수영장. 저희 앞에 그 뭐냐 레저 스포츠라는 되게 다양한 이제 더위 이기는 방법이라 했으니까 저희 뭔가 이번에 빙수 얘기 나온 김에 다들 빙수 취향 한번 말고. 어 저는 전 엄마는 외계인이야. 뭐 이거 약간 대자뷰인데? 빙수 뭔가 대자뷰다 이거. 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 이 공간에서 진짜 오미라이브 할 때. 오 아닌데. 전생. 근데 데자뷰가 되게 지난달 월말이었을 때 얘기했을 때. 진짜요? 어. 진짜요? 와 대박. 엥? 빙수 취향을 얘기했었다고요? 그러니까 데자뷰. 아니, 지난달 맞아요? 진짜요? 맞다? 맞나? 꿈 얘기를 얘기한 거를 꿈이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데자뷰 아니면 그냥 다시. 다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모르겠다. 네. 저희 데자뷰 아니에요. 아 맞다. 돌아가서. 그거 뭐지? 인절미 그런 거 말했어. 예, 인절미 그런 거 말했어. 아 그럼 이제 엔진 분들은 너무 더울 때 어떻게 하시는지 물어볼까요? 그정님 엔진분들은 너무 더운 날 어떻게 하시나요? 무더위 극복 방법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어? 댓글 한번 볼까요? 되게 다양한 그 나라에서 유행인 게 저는 태국에서 그때 대회 갔을 때 땡모반을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어요. 땡모반? 땡모반이라고 용어가 진짜 그, 땅콩 아이스크림? 아니요 수박 주스인데 땡모반? 어 뭐 들어봤는데? 땡모반 맛있어 진짜 맛있어 다 맛있겠다 한국의 수박 주스가 대중화 되기 전에 뭔가 똠양꿍 더울 때 사랑해 똠양꿍 더울 때 사랑해를 사랑하면은 왜 이렇게 멋있어 아 우리가 좀 멋있긴 해 팟다이 먹고 싶다 우리가 멋있다 에어컨 기기 에어컨 기기 맞아요 에어컨 켜야지 버튼 하나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근데 저희 에어컨 되게 시원하지 않아요? 에어컨은 정답이 한쪽 뭔가 거잖았지 거잖았지 네 거잖았어 원래 거잖아요 어? 근데 거실 게 진짜 치워져 아 맞아 아 할로 할로? 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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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와인가? 할로 할로 핫빙 핫빙수 또는 핫빙수 네. 뭐 네. 근데 다 비슷할 거예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냥 시원한 거 온도가 높으면 낮은 걸로 맞죠. 때우는 우리나라는 거죠. 지금 낮이기 때문에 수업 중입니다. 어? 아 진짜요? 수업인데 원래 들어오신 건가? 조용히 VFM 이어폰을 소리를 안 듣고 들으실 수 있어요. 아 저 옛날에 애들 그런 거 있었는데 패딩 입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넣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어폰 줄 이렇게 빼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어폰 듣는 헐. 와, 와 뭐야? 맞아. 야. 포크가 있었어. 이거 진짜 이거. 와, 근데 뭐 지금은 무선 이거 에어폰 계속 무선해도 걸리잖아요. 학교에서요?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진짜? 근데 그때는 이렇게 여기 달려 있었으니까 그냥 선생님이 야 너 뭐야 그러면 이거 엄지손가락 잡고 그냥. 어, 그러네. 아, 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아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면 그걸로 공부를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걸로. 손 아프다. 저는 안 했어요. 저 학교에서 와, 그냥 처음 알았는데. 대놓고 그냥 양쪽 다 들으면 이렇게 되나? 그래서 들켰어요 이렇게 들으면 대놓고 대놓고 네, 역시 더운 여름에는 되게 그냥 시원해지는 거 그냥 네. 되게 아무거나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 좋아요. NI 때 이열치열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많이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요 네 엔진분들은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게 냉방병 오, 조심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엔하이픈 N 엔진 화이팅을 외쳐봅시다. 오케이. 네. 엔하이픈 N 엔진 화이팅! 역시 여름이니까 쪼리를 신고 왔네요. 쪼리를 신고 오셨네. 오 진짜 여름. 오 진짜네. 얼마 전에 새로 산 쪼리. 쪼리. 마음에 들어요? 쪼리 이거 안 신으면은 여기 발가락 엄청 아파. 아, 네. 아, 처음 신으면 입으로 한 거예요. 네. 네. 요즘 여름 날씨가 변화 무쌍한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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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아요. 같아요. 같아요.
자, 좀 진행 좀 합시다. 같은 여름이라고 해도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마철도 있고 습도가 높은 날도 있고 한없이 쨍한 날도 있는데요. 네. 초여름, 한여름, 늦여름, 장마철 각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여름이 좋으세요? 여름이요? 여름? 정우 씨부터. 저 사실 여름을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굳이 고르자면은 비 오는 걸 좋아하니까 장마철. 장마철에 입고 숙소에 있으면 되잖아. 비 오는 거 좋아. 눅눅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요? 밖에 나가지 않는다. 밖에 안 나가면은 사실 비, 밖에 비 오는데 안에 있다는 그게 나는 맞아. 그 소리가 아, 그게, 아, 맞아. 그거 좀 좋지.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이제 주택 같은 데서 이제 그때 난로 피는 날 그때가 맞아요. 그 뭐냐 그 위에 난로 피는 그 있잖아. 그 불 피우는 난로. 알아. 그냥 진짜 난로. 이거 위에 굴뚝 위에 굴뚝 있는 거. 아, 그거 우리 전기였는데 집 항상 이제 그거 가스 딱 틀면은 팍 올라와서 맨날 밖에 비 오고 진짜 그런 거 진짜 좋았어. 근데 굴뚝으로 비 안 들어와요, 그러면? 굴뚝으로? 안 들어. 뚫렸잖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그러진 않았어. 왠지는 모르겠어. 살짝 그게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 것들은 약간 이 뭔가 방그 대지 맞아. 그리고 요즘 거는 이제 가스도 굳이 지피지 않는데 버튼 있으면 안 돼. 버튼이 있더만. 나 봤어. 아, 미국 그거, 갔을 때 거기 있었다. 그 저희 대기실. 아, 진짜 그런 거 싫어 그런 거. 네, 어쨌든. 네. 결론이 뭐? 장마. 그래서 장마철이 장마, 좋다. 장마철. 집에만 있으면은 빠르게 10초 안에. 저는 그냥 저는 적은 게 없어요. 옵션이 뭐가 있어요? 저도 사실 여름 싫어요. 저도 여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건조한 여름, 습한 여름, 약간 초여름, 완전 여름, 여름. 근데 저는 여름 습한 여름보다 건조한 게 좋아요. 아, 그죠. 습한 거 진짜 습하면 끈적끈적거려가지고 네, 그건 맞죠. 예, 불쾌지수가 올라가니까. 맞아요. 비는 오는데 건조한 날이면 좋겠다. 그게 말이 안 돼. 비 올 때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비 올 때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렇네. 네. 자, 우리는 그래서 차라리 장마철이 낫다. 네. 이 결론이 그게 낫는 것 같아. 네. 장마철? 장마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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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것도 다들 그거 낫다. 케바케. 케바케. 겐치. 겐치. 네. 네, 이렇게 여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NF으로 맞이하는 첫 여름인데 현우 씨 기분 어때요? 영원히. 아 근데 진짜 NF으로 첫 여름이네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번에는 아, 네. 저번 여름 저번에는 아일랜드로 저기는 멈추었어. 거기는 겨울이었어. 겨울이었어. 추웠어요. 진짜 추웠어요. 그때 거의 2년 만에 감기 걸릴 뻔했어요. 맞아요. 후드티 뭐. 맞아. 다들 무슨 뭐 바람막이 입고 막 꽁꽁 싸매가지고 진짜 냉방병 걸렸었는데 진짜 맞아 너무 추워가지고 아, 벌레 때문에 아닌가? 맞아 맞아 아, 그런 것도 있고 아니, 그리고 그 시스템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 그리고 뭔가 그 열 나가지고 그 테라스에 그 나와 에어컨 끄면 그거 있잖아 막 수분 때문에 맞아. 물 떨어지고 아, 물 떨어지고 아 고였잖아 결론가 아, 그거 있어 가끔 있어. 거기 테라스 나오면 좋지 않았어 맞아 와, 맞아 따뜻해 진짜 따뜻해 진짜 따뜻해 진짜 마지막 날에 가봤거든요 진짜 너무 좋더라 맞아 따뜻해 따스름해서 비하인드가 좀 그래서 선우 씨 어떠셨어요? 아, 네.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래, 선우 씨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좋은데 뭔가 좀 그 여름이면 되게 날씨가 되게 막 좀 화창한 뭔가 유난히 더 화창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거. 오늘도 날씨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좀 뭔가 그 감성 사진 찍으면은 좀 잘 나와. 이케 감성. 선우 감성이거든. 뭔가 같이 해 같이 해. 날씨가 이게 해가 질 때가 좀 뭔가 예쁜 거 같아요. 일몰 때. 일몰 때가. 일몰. 네. 어쨌든 날도 덥고 공백기기도 하고 엔진분들도 많이 지치시는데요 저희 컨텐츠가 치열한 7월 날을 기다리며 네,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그럼 이제 7월 목표 결산을 드디어 좋아요 해보러 갑시다 뮤직 큐 정원이에요 쿵쿠 쿵쿠? 이거 너무 틀렸잖아 쿵쿠 패키지 예 스피커로 틀어야 되겠네 이거 스피커 진짜 좋은데 리더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7월 목표 잘 지키셨나요? 네. 어떤 목표를 세우셨는지 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멤버들 요리해 주기 축구 게임 희승형 이기기였고 처음부터. 정원은 새벽 2시 안에 잠들기 가로치고 생체 리듬 바꾸기 가로 닫고 네, 니키는 축구 게임 희승형 이기기 네. 제이 는 희승형이었어요. 네, 아 네. 제이는 체력을 위해 운동하기. 제이크는 다양하고 더 많은 노래 듣기.
선부차라고 할 뻔했어. 선부차. 선우는 선부차 꾸준히 마시기. 아니 그 콤부차 뭐 기억력. 콤부차. 저는 콤부차민을 꾸준히 먹기였었는데요. 콤부차. 이제 뭐 다들 성공하셨나? 뭐. 아 이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서로 다르겠죠. 네. 좀 간단히 체크리스트 한번. 오케이 체크 한번 할까? 간단히 체크. 네 저는 실패입니다. 둘 다 실패예요. 네 요리 요리 하려고 시도는 안 해봤지만 그냥 물어봤어요. 근데 멤버들이 안 좋아하더라고. 아니요 저는 근데 사실 해법만 배워줘도 우리 성훈이가 준 거니까. 우리 네, 성훈이 거짓말. 네 그리고 희승이 형 이기기는 제가 시도를 많이 했는데 아 어렵더라고요. 진짜 좀 잘해요. 너무 잘해가지고. 그 저도 기타만 이제. 근데 제가 니키는 얼마 전에 한번 이겼어요. 한 번은 아니야. 그 여러분 이겼는데 이번 달에 많이 이겼죠. 근데 아,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키퍼를 그냥 바꿔줘. 아 맞다. 바꾸고 그냥 제가 메시를 골키퍼로 하고 제가 그분 네이마 예 네이마르 네이마 니키는 성공 아니에요? 네 니키는 희승이 형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3대 0으로 이겼어요. 와. 아니 근데 뭐 희승이 형 이길 때도 있고 니키 형 이길 때도 맞죠? 있고 맞아요. 네. 보통 희승이 형이 이겨요. 맞아요. 맨날 이기면 잘해가지고 맨날 약간 축구 보는 것 같아요. 방금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해? 어 니키 네. 새벽에 계속 하던데 요즘 카트라이더 맞아 맞아. 저는 운동은 했지만 많이는 못했어요. 실패. 어 그래도 운동 하긴 했네요. 하기는 했어. 네. 하기는 했는데 저도 많이 못 했어. 저 모두 양심적이어서 보고 싶네요. 저 엄청 많이 했죠 운동. 그치 많이 했지. 제이가 했나? 12시부터 했긴 했어. PT 예. 한 3번? 어, 우리 많이 했지. 네. 많이 했지. 뭐 선우 씨는 뭐 심했지. 콤부차 한다. 네, 저는 진짜 선우는 먹더만. 맞아요. 효과 있었어요. 그 뭐, 무슨 일? 건강에 좋은 거잖아. 그냥 좋았어. 원래 약간 비타민 먹는 맞아요. 네, 그런 느낌. 콤부차 맛있어. 제이크 씨는 저는 다양한 다양한 것도 많더라고. 근데 이거는 확실한 게 오늘 이제 그 대본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찾아봤거든요. 대본? 오늘 찾았어요. 맞아요. 대본? 오늘 찾았다. 근데 이게 되게 진짜 좋은 걸 찾았어요. 한 번. 진짜 불러주는. 안 돼 이거 말할 수 없어. 왜냐면은 비밀이에요. 엔진분들 다양한 연령대가 있으니까 아 좋습니다. 저는 그래도 들을 수 있어요. 야 매너 대 매너. 오 매너 어조트다 이 말이죠. Yeah, that's right. 네. 저도 저희 정원씨는 알아요. 그거 하이브 버전 진짜 좋은 노래 맞아요. 아 맞아. 아 거기 거기서 휴대폰 저 쓰제 한 적 있어요. 쓰제 어저 진짜 근데 예전부터 그냥 그 취향이 약간 예전 사업 때부터 연습생 화장실에서조차도 그게 다그 맞아요 원래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 쪽 그 빌보드 프로그램인 거야. 아 그래 되게 힙합도 많이 역시 방패진 되게 그래서 약간 되게 좀 화장실에서까지 시끄러 있는 빌보드 약간 리듬탑이 그래서 막 한참 BTS 선배님들 컴백하신 그런 시기 때 아, 맞아요. 이제 BTS 선배님들 나왔어요. 컴백 시기를 하면 저번에 다이너마이트 나왔어. 저희들은 없겠죠. 저희 빌보드를 간 적이 없잖아요. 아, 아니 그 컴백 적 있죠? 핫백 핫백. 근데 핫백만 있어요. 핫백만 간 적이 없지. 핫백만 들어가시면 근데 다른 것도 다 지금 뭐 다양하게 나와. 근데 화장실에서 드렁크 데이즈 나오면 좀 이상하게 하네. 무섭겠다. 원래 못생긴 게 빨리 좋아하네. 근데 걱정이 안 좋아. 제가 M카 있잖아요. M카 데이즈. 거기 화장실. 오! 나도 들었어. 나도 들었어. 나도 들었어. M카에서 나왔어. 그래 나왔어. 거기 나왔어. 서울시포인 사람인데. 저 얀치하고 갑자기 나왔어. 갑자기 묶어 있어. 분노의 양치를 하게 되는 거 CJ 사옥에서도 우리 노래 나오잖아. 그랬나요? CJ 형. 거기 엠카 아, 거기 거기 화장실 아, 맞아요. 네, 거기도 그래서? 나왔었어요. 네. 가끔 엔하이픈 그런 영상 그거 가끔 이제 킹크춤을 할 때 우리 엔하이픈이니까 에서 VR 엔하이픈 정원 씨는 뭐 지켰나요? 네. 정원 씨는 저 목표가 뭐였죠? 최근에 2시 안에 잘 텀데 최근에 인장이를 이사시켜서 약간 화제가 됐었어요. 인장이는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가든이랑 그 미니언만 언급해주세요. 왜요? 어, 바뀌었어요? 이름 바뀌었어요? 뭐야 기억 없어? 아, 무슨 아, 아닙니다. 괜찮아요. 어, 나 그 라이브 못 봤어요. 지금 KO를 빕니다. 다들 기도 한번 시켜주세요. 오케이. 명령 죽었어? 예. 네. 맨이랑 야, 그거 그렇게 막 그렇게 얘기 못 해.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보라 가 치료 중. 치료 아니 치료 중. 안 죽었어. 보라 가셨어. 아니. 아니 죽었다고 뭐야? 식물도 생명이야. 죽었어. 아니, 얘기 죽었어라. 아니, 죽었다고 뭐야? 좋은 곳으로 갔다고 해야지. 안 죽었다고. 아니 왜 살아있는 걸 죽였어? 아니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맞다. 지금 치료 동물이 치료 중이구나. 무지개다리 건넜다. 아 무지개다리 무지개다리 건널 뻔 했다. 네. 천국에 갔다. 지금 건널 뻔 했다가 이제 문워크로 다시 돌아왔어. 예 말기는 예 어쨌든 긴급 수술을 하고. 근데 지금 말리고 있어요. 말려야지 다시 숨을 수가 있어가지고. 뭘 말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길을 말리는다. 은자이가 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이게 뿌리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잘렸단 말이에요. 너무 길어서. 네. 갖고 여기를 다리 쪽을 살짝 잘라요. 네. 아니 여기 오, 저... 뿌리 아래쪽을 잘라요. 아래쪽을. 좀 뭐 수목원 하세요? 자른다고. 자르면은 이게 흰색이 아, 나와요. 흰색이. 흰색이 나오면은 그거를 조금 말려가지고 일주일간 이거를 그대로 심으면은 이게 아래 뿌리로 샥 자요. 신기하다. 재생 그것도 어디까지나 이론적으로. 아니야 따라할 수도 있다. 아니야. 정원이 왜 이렇게 수목원 약간 좀 잘 어울리는 데가로 지식이 되게 잘 어울리는 데가 뭐 살짝. 정원이가 관리 잘하고 있잖아. 근데 뭐 그래서 잘 잘하고 있어. 7월 목표는 어떻게 됐어요? 치료 목표가 인장이 살리기였나요? 인장이 살리기요. 행진했던 막. 아 실패입니다. 아 실패. 네. 저 뭐 다 확인했나? 하긴 했네. 아 희승이 형 저는 제가 봤는데요 몇 번? 저는 비타민 꾸준히 먹기였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열여도 비타민인가? 열여일? 아 태... 그거 아. 비타민 맞아요. 근데 그게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계속 먹었어요. 또 잊어버렸군. 아, 네. 그래서 네, 항상 결말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몇 번 봤어요. 네, 저도 몇 번 봤어요. 네 인정. 몇 번 못 봤는데. 네 인정. Oh no. 네, 네 이렇게 실패를 하더라도 꾸준하게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야, 네. 맞습니다. 박수. 진짜 정원 씨?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8월 목표를 세우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나도 잠깐 이거. 아우 저는 주는. 끄끄. 아이고. 저는 옛날 때 옛날에도 바닥에 앉는 걸 싫어했어요. 와 여기 아 오케이. 근데 진짜 이상하게나 어렸을 때부터 의자 위에서 아빠 다리 앉는 거 그게 좋아했어. 그거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진짜 의자 위에서 그것도 좋아하잖아 이거. 오 왜 이렇게 잘해? 여기 있다 이게 넣어놓고 따뜻하게 앉는 거. 아 이거 아, 엉덩이에 그래서 아빠 다리 진짜 못해. 하는... 나도 못해. 너무 불편해. 나 너무 불편해. 진짜 야 저 의자는 아빠 다리 때부터 싫어했어. 나도 너무... 좋아해. 아 예. 오케이. 오. 네. 8월 목표 다들 어떤 거 생각하고 있어요? 8월 목표. 네. 제이크부터 아. 빡 간결하게 뭔가 하고 아.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다양한 도전하기. 다양한 도전. 다양한 거에서 다양한 도전하기. 무한 도전. 잠깐만. 무한에게 다. 무한에게. 그러니까 제가 앨범 컴백을 하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그냥 정말 앨범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다 다양한 것들이랑서 약간 예. 저번 달부터 약간 좀 더 스펙트럼을 넓히는 아, 그런 그건 맞아요. 행보가 있네요. 어, 예, 맞아요. 아티스트적인 그렇군 목표 네.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오, 네. 오. 멋있어요 진짜. 이렇게 부끄러워. 청량한 거리. 그래서 다양한 오! 아, 네, 다양한 스펙트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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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네. 다들 이 자세 좀 알려. 이 자세 좀 알려. 네, 그래서 아무튼 스펙트럼 넓히기. 네, 약간 네. 그거 같다. 그런 게 있고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직선으로 정할게요. 어? 오, 어? 저는 잘 몰라요 아직 제 목표. 오, 와, 안정하신가요? 아직 안정했나요? 네. 아니 목표는 두지 않는다. 아, 목표를 계획이 없는 거지. 무계획이 계획이다. 아, 기생충. 계획 사이트. 오, 계획이구나. 예, 성훈 씨 한번. 어, 아 이따가 얘기할까요? 네, 저 좀 생각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틱톡 올렸어요. 오. 근데 반응이 진짜 뜨겁더라고요. 이거요, 진짜 이거죠. 네. 그 진짜 제가 후보 여섯 개까지 진짜 찍으면서. 해쳐! 지금 뭐? 야, 그 갑자기 밖에 뭐가 있어가지고. 아 잠깐 저리 가라고. 아 네. 어. 아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네, 촬영 중입니다. 네. 어. 아무도 해주시면 재밌네요. 네. 아, 진짜. 어쨌든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열심히 찍었어요. 근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번 달에 틱톡을 좀 몇 개 더 찍어보자. 오, 오. 엔진 분한테 추천받는 거 어때요 틱톡? 오 좋다.
그렇게 이거 해야 되나? 어쨌든 네 틱톡을 조금 이거 언제까지야? 이거 다 해야 돼. 요즘에 이거지. 이거 한 명씩 다 해. 요즘 이거지. 방금 얼마 전에 성훈이 찍은 틱톡 되게 반응 좋다고. 아 어, 맞아요. 네,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틱톡을 좀 더 세 번 정도 이거 세번 찍어보자. 아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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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대. 그거 음반에 들어가. 그 사람은 남대. 아니 저가 틱톡을 찍으면 약간 뽀뽀뽀뽀. 아 웃기가 진짜 재밌는 거 웃기고 있어. 이거 비밀이에요. 안 보여줄 거예요. 찍으면은 뭔가 약간 자기가 원할 때까지 못 넘어가요. 맞아. 아 그렇게 돼. 네. 미세하게 다른 것 때문에. 맞아요. 어. 완벽할 때까지. 완벽할 때까지 이거. 원래 아이스티야 좀 그래. 어 맞아. 뭐요? 어? 네. 뭐요? 몰라요. 아 그거 머리핀? 머리 뺀 거. 네. 아무튼 뭐. 깜짝 놀랐어. 저는 그겁니다. 틱톡을 더 틱톡 열심히 많이 찍어보겠다. 오케이 오케이. 에브리바디 맥스. 네. 그럼 틱톡. 종성 씨는 뭐가 있어요? 저는 좀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좀 무슨 아, 네. 네 사실 네.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니키 씨는요? 네 니키 씨 저는 아, 뭐였지? 아 뭐 이 준비한 척 하니 까먹었죠 까먹었어 아 뭐였지? 하와이 가기가 아니라 야 바로 나가라 하와이 가기가 어 그거 컨디션 관계 아 맞다 아, 맞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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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었다 아, 한창 앨범 하와이 가려면 컨디션 중이야? 컨디션 조절하기 네, 한창 앨범 컨디션 조절하는 이유가 네 그냥 더웠어요 아 더워서 아, 더위 먹지 않기 더위 먹지 않기, 더위 먹지 않기. 아, 예. 그렇죠. 이런 날씨에 또 더위 먹으면 좀 큰일 나잖아요 맞아요 큰일 나 더위 많이 드세요 뭐 앨범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맞아요 좋습니다 저는 휴일을 많이 다 그런 거 같아요 니키가 땀을 진짜 안 흘리더라고 그니까 진짜, 맞아요 진짜 좋겠다 나도 안 흘리 저희는 저는 좀 땀이 늘었어요 수영 형이랑 저는 이제 샤워제 저요? 샤워제 샤워 땀으로 샤워하는 굳이 안 씻어도 돼요. 오, 맞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 아, 얘는 말이 그렇다. 아, 말이 그렇다. 말이 조크, 조크를 조크. 말이 그렇다. 어쨌든 네. 컨디션 관리하기. 그리고 성원 씨. 저는 아까 민트를 안 먹은 이유가 사실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어 뭐야? 60초 공개인가요? 네. 자, 그냥 바로 공개. 방송가들. 광고 보시고 올게요. 광고 보시고 올게요. 알겠어. 엔하이픈의 타요. 잘타요 잔타요 개구쟁이 고마워서 네 광고 끝 네 제가 사실 안 한 이유는요 바로 저의 이번 목표는 군것질 안 하기 아 사실 제가 군것질을 좀 안 했었다가 또 이번에 좀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조금 이제 컴백도 많이 있고 그치. 그러니까 좀 준비를 위해서 잘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아직 7일, 7월입니다. 선우 씨 괜찮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사실 매 눈으로 지켜보자. 혜은 씨 시스템 있습니다. 네, 다들 응원해 주세요. 파이팅. 네. 오케이. 그러면 떡볶이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럼 밤 사실 아니에요? 식사는 조금 예배를 찍고 식사를 한 다음에 네. 간식 같은 거를 과자 이런 거. 과자 젤리. 네, 기준 제가 정하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끼 빼고. 빼고. 야식을 따로 주문했다 멤버들이. 그러면 못 먹는 거예요. 떡볶이라고 쳐요. 네.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다. 참고로 떡볶이 많이 시킬 거예요. 음료수. 음료수도 안 돼요. 그래.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칼로리 저녁을 안 먹고 야식을 먹어도 되나요? 어? 안 돼. 그건 잘 안 돼. 그건 안 돼. 제가 야식을 먹는 게 좀 잘 쳐요. 야식은 본인이 정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본인이 정하시고요. 기준 본인이 정하세요. 어쨌든 뭐 네. 그 야식 그렇다. 먹지 않기. 간식 안 먹고 군것질 안 하기. 군것질 안 하기. 자세한 거는 엔하이픈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네, 확인해 주고요. 네. 다음은 이제 앞으로 안 갑자기요? 네. 정원 씨. 아, 지금 리버스 찍어 드릴게요. 정원 씨 뭐 같아요? 저는 목표가 원래 하나였는데 네, 빨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목표는 줄넘기. 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기. 파점들. 그리고 이번 달 다음 달 목표가 인장이를 이제 살리기 어 인체 구출 작전 인공 심폐소생술을 인장아 돌아와라 제발 그것만큼 실패하지 않게 인정하지 마라 인장이 지금 코마 상태잖아요 어쨌든 네 그리고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멋있다 멋있다 팀명 한번 해주시오 가보자면 식물을 기르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된대요 아 진짜요? 정원이 되게 뭔가 식물 키우는 걸 잘 어울려 가든이 되게 맞들린 게 느껴져요 가든이야 가든이 물 주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야, 너무 재미없어 보이네. 그러니까 선임한 이자라나. 그 선임장한테 물을 때 진짜 재밌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시가 있잖아요. 물을 하면은 방수거든요. 이게 송글송글 맺힌. 송글송글 맺히는 게 보는 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본체에 주면 안 돼요 물을. 물 크게다가. 원래 그렇게. 아 그러면 저도 이제 나온 게 좀 목표로 이제 그. 운동 못한 목표를 좀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정원이 줄넘기 나갈 때 같이 몇 번 나. 정원이 한 번 가면 되게 많이 하네. 이만 해가지고 정원이가 일주일마다 7회씩 나가면은 솔직히 재밌기 때문에. 근데 저번에 제가 선우 형이랑도 하고 재 형이랑도 했는데 재 형이 체력이 더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선우 형이 더 좋아요. 어 진짜? 재 형이 천 개 안 돼서 아 못하겠어 이랬는데 선우 형은 그래도 끝까지 같이 해. 아 힘들어 진짜 의지가 의지가 선우가 그러니까. 아, 나 니킬 했었다. 네. 그래서 걸려가지고 그냥 너무 생각보다 천기가 힘들긴 해. 근데 마스크 끼고 하니까 마스크 끼고 하는 거 힘들었어. 헬스장에서 하는 좀 그렇게 진짜 그냥 얇은 거. 맞아. 와이어. 뭐 같이 그거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이승이 형, 제가 정해 볼까요? 네. 아, 근데 저는 딱히 없어요, 진짜 목표가 이번 달은 진짜 렌즈 안 잃어버리. 아, 물건 안 잊어버리. 아, 오 좋다. 에어팟 안 잃어버리. 그때 제가 찾아줬죠. 야, 저도 실패할 거 하루 만에 또 잃어버렸어요. 실패할 거 진짜? 어제 있었던 거 그거 내가 다시 찾았어. 아 그래요? 같은 데 두 개 있었어요. 정말 내 것도 찾아줘. 나도 이런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있네. 아 그걸로 하면 되겠다 형이 형. 여기 그걸로 하면 되겠네. 오, 라이스 잠깐만. 뭐야 뭐야 그거 어디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그거 뭐야 뭐지? 새벽에 게임 줄이기. 오 좋다. 저는 이거 솔직히 제가 원하는 거예요. 걔한테 약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시끄럽진 않은 거 원해. 아니 그러면은... 그게 그건 문제가 안 돼. 왜냐면 희승이 엄청 조용한 게임이에요. 맞아 희승이 거의 뭐, 그냥 부엌에서 아 몰라 몸이 거의 속상이야. 몸이 속상이고 손만 움직여. 너무 집중해가지고 집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해도 귀가 안 들려. 이게 컴퓨터 게임이 사실 좀 그게 약간 집중하면은 체력이 안 좋아지기는 해요. 약간 좀 그 체력이 빨리 빨리 그러니까. 진짜 빨리 아, 진짜요? 맞아 되게 몸이 안 좋을 것 게임하는데 체력이 원래 진짜 집중하니까 완전 진짜 체력 집중을 너무 하면은 이제 살짝 과몰입하면 이제 진짜 체력 엄청 많이 어쨌든 그 레전드 오브 리그 레전드 오브 리그 저 좋아하고요. 맞아요 재밌어요. 네. 그게 진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긴 해. 맞아요 때마다 네 고급 시계 좋아하고요. 고급 시계 고급진 시계 고급진 시계 좋아하고 시계는 고급진 걸 사야 되네. 같은 근데 새벽에 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지켜보도록 조금만 하고 끄고 그런 식으로 예예 예. 오케이 조금만 예. 그럼 이렇게 다 정한 거죠? 어 좋아요 예. 우 네, 이렇게 목표까지 세워봤습니다. 더운 여름날 늦은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엔진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네 늦게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8월에도 재밌는 콘텐츠들 많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진짜 많이 많이, 많이 기다려주세요. 많이 많이 진짜 많아요. 키오스케 테크도사이 다윤기 레시피 작전도 키오스케 테크도사이 네 많이 많이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은 엔하빈이었습니다. 아리아또 지금까지 엔하빈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아리아또 잘만 지금 몇 시죠? 엔어 클럽 안녕 봄바 사치